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리 만무하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과하고 욕심이 도를 넘거나 심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식에겐 이보다 더한 독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들이 하는 짓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들이 하는 짓. 첫 번째, 자식을 보잘것없이 생각한다. 자기 자식만큼 특별하고 천재이길 바라는 것이 부모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자식이 성에 차지 않게 되면 남의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 뒤처졌다, 게으르다, 똑똑하지 않다, 세상 물정 모른다며 자식을 부끄러워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자식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부모 딴에는 이런 말로 자극받아 자식들이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식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점점 안으로 웅크러들죠. 지금도 다 큰 자식들을 몰아세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생각할 때 자식은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들이 하는 짓. 두 번째, 칭찬에 인색하다. 자식들을 칭찬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저는 칭찬이란 자식들에게 불러주는 부모의 힘찬 응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정말 잘했다. 아유, 역시 최고다. 자식은 몇 살이 되었든 간에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뿌듯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긍심도 높아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90점을 받았어도 칭찬은커녕 놓쳐버린 10점에 대한 책망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좀 더 노력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 욕심을 내려놓고 받아온 90점의 칭찬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칭찬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버릇하면 좀 어색했던 부모 자식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많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들이 하는 짓. 세 번째, 부모 자신의 감정을 더 먼저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룬 영상들을 보시고 몇몇 분들은 부모 자식 세대 간의 이간질을 한다거나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야지 어떻게 부모만 자식을 위해 사느냐고 댓글을 달곤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그래서 관계를 더 좋게 하자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과연 자식으로서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고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려 깊은 분이었다면 자식들에게도 넘치는 이해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거든요. 자식이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자식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체면과 감정 그리고 남들의 시선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냔 말이야? 이런 부모는 자식을 장신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의 입장에 서서 공감부터 먼저 해줘야 하는 거죠.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들이 하는 짓. 네 번째,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면서 험한 표현을 써서 말해도 내 본심만은 알아주겠거니 기대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심전심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건 그냥 말하는 사람이 편하려고 지어낸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똑똑하고 더 배운 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야지 하면서 탓을 돌리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비수가 돼서 자식의 마음에 꽂힙니다. 낳아주었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고 모든 것이 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자식들에게 힘찬 응원가를 불러주는 좋은 부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